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과 또 뭐 대낮에 있었던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뱅키스 고객부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부 박재영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제 옛날 동아리 후배라고 뭔가 제가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는 아, 그래 우리 옛날 동아리 후배면 별별 일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채팅창에 오신 산들꽃님이에요? 제 과거를 아시는 분인데 누군지도 아는 분이에요? 함부로 입 놀리시면 큰일 납니다. 아 동아리 무슨 동아리였어요? 아, 여기 나와 있듯이 저는 생긴 것과 좀 다르게 클래식 기타를 클래식 기타 네. 왜 생긴 게 왜?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서 꼭 잘생겨야 치나요 기타를?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서 술을 먹었죠. 잘생겨야 치나요는 뭡니까? 아 참. 아, 그 클래식 기타면 그 뭐 엘리제를 위하여 뭐 이거부터 이게 뭐 로망스 뭐 그런 거. 뭐. 아 시끄러워 정말. 딴딴딴 뭐 이런 거. 아 그 참 옛날 일이네요. 네. 저는 저 별 보는 천문 동아리였는데 동아리방 옆에가 그 클래식 기타 하는 그 동아리였어요. 별로 사이 안 좋았겠네요.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아. 집에서 연습 좀 하고 오라고. 여기가 연습실이라고 그랬죠. 그렇네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박재영 차장님 동아리 활동보다는 오늘 금융시장 시황이 궁금한 분들이 많긴 하겠으나 또 종종 동아리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참 요새 느낄 수 없는 낭만이 엄청 있었거든요. 제가 99학번인데 네. 99학번까지는 진짜 뭐 학교 안에서 막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동아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 애들이 이제 공모전 뭐 투자 동아리 그렇죠 뭐 취업 뭐 이런 동아리로 다 바뀌어가지고 꼭 먹고 사는데 연결되는 동아리 그렇더라고요. 네. 네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7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둘 다 양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갔는데 뭐 제가 요새 이제 프로그램 매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막판에 이제 좀 올랐거든요. 네. 오늘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 외로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1센트 정도. 46센트 예상했는데 47센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게 출발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뭐 지금 시장에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삼성전자도 분기당 10조 이상 벌 때랑 분기당 4조 벌 때랑 지금 같은 가격이거든요. 주가가 비슷하다. 그렇죠. 이제 매출은 이익은 한 4분의 1 토막 났는데 주가는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S&P 500 기준으로 5년 평균 PER 이게 한 15.6배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2, 3년 평균이 뭐 16배 후반인데 지금 17.8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비싼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들 설명은 혹시 합니까? 그 방금 그 질문은 삼성전자 주가도 너무 고평가고 S&P도 거품 있다는 주장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으니까 시장이 균형 맞춰서 그 가격에 거래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시장에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균 PER이 10배 정도인데 왜 대한민국은 10배일까요? 누가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대만은 네. 지금 뭐 13배, 14배 정도 하거든요. 좀 더 지금 뭐 TSMC가 올라서 더 올라갔을 거고. 근데 그 질문도 되게 유용하고 괜찮은 고민거리지만 네네. 왜 국가마다 이른바 평균 PER이 다르냐. 네네. 똑같은 지구에 있는 나라인데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날 때와 적게 날 때 요즘은 좀 전성기보다는 적다면서요. 그래도 턴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네. 그런데 주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금이 비싸라고 네.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이건 이걸 반영한 거야라고 설명은 좀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상승을 반영할 거야.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할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에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반영하는 거죠.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거면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야. 반도체가 좋아질 거야. 이걸 반영하는 거고. 내년 연말쯤에 실적을 반영한다 미리?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전성기만큼 이익 나요? 내년 연말쯤에? 근데 그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그렇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지는 누구도 예상 못했거든요. 2016년도에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면 D램 가격 상승은 여기서 끝났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분 누군지 그분 좀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듣고 싶어요. 아니요, 뭐 틀렸다고 분인지? 뭐라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틀릴 때 왜 틀리는지 그분이 그렇다고 뭐 동전 던져서 그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뭔가 그래도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봤을 텐데 나중에 그게 왜 다르게 돌아가는 건지를 거기는 이제 기가 막히게 변명을 하죠. 같아서. 그때는 이거 이것이 달랐다. 뭐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 대형 서버 업체들이 그렇게 증설을 할지 몰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TSMC라는 대만의 삼성전자랑 비슷한 업체를 보면 네. PER이 20배예요. 얘들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과거 대비해서.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고 20배 못 받을 이유는 뭐가 있냐. 적정 퍼 자체가 그렇죠. 올라간 거다? 그렇죠. 요 몇 년 사이에? 그렇죠. 한 1, 2년 사이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위로 뛰어오르는 거죠. S&P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겠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시장이 대하는 자세. 자세. 예. 네. 트럼프 뭐 이게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거거든요.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수장이 사라지면 뭐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줄 사람이 없고 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리고 사회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주 뭐 좋은 뭐 반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겠지만 이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뉴스는 아닌데 시장은 뭐 특별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를 위험 선호 현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의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죠. 이거 뭐 사실 이거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좀 잘못 해석한 건데 과거에 98년도에 클린턴 당시를 보면 네. 탄핵 당하기 이전에는 이제 좀 떨어졌다가 탄핵 이제 소추에 들어가서 그 이제 상원까지 가서 탄핵이 되기 전 이제 탄핵 가결이 안 되는 걸 뭐라 그러죠? 탄핵이 불발되는 그 시기까지 S&P 500이 26% 상승했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뭐 그냥 상관관계나 그렇죠. 그런 걸 뿐인데 인과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인데 네.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 물론 이제 통계적인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죠. 통계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이 뭐 괜찮으면 별거 아닌 거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클린턴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클린턴 때도 그때 이제 클린턴의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상황에서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그래서 했고 그래서 시장도 별 생각 없고 트럼프도 없었고. 지금 마찬가지다라는 논리를 들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그러다 탄핵 되더라도 좋은 점도 있어. 중국이랑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반영했는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그러네요. 그렇게 뭐든지 호재로 네, 반영을 해서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 위험 선호 현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상승 기조를 보였고 장중에 흔들린 것은 제가 계속 프로그램 매수를 언급을 드렸는데 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날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흔들렸고요. 막판에 지수를 확 끌어올렸는데 네. 막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꽤 많은 물량 사면서 지수는 7포인트 상승으로 끝났고요. 그렇군요. 오늘 환율은 또 5원이나 빠져서 11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환율이 네. 외국인 수급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율이 내려가줘야 외국인이 살 유인이 좀 더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환율이 강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 예전에 탄핵 문제 있을 때 그때가 98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98년 10월부터 와, 시작해서 20년, 20년 됐네요. 그렇네요. 그 당시 인턴이던 모니카 루인스키는 지금 할머니 잘 뭐 가정 꾸리고 그러셨으면
아들이나 딸이 인터널 라인에요 벌써 이제. 그렇겠죠. 네. 또 어떤 뉴스 좀 주목할 만합니까? 오늘 11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뭐 매우 낮게 나왔겠죠. 매우 낮게는 아니고요. 조금 낮게. 몇 퍼센트? 그래도 마이너스일 거 아니겠어요? 네,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이 굉장히 이제 그 농산물이 비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11월 달도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농산물이 네. 전년에 비해서 2.7%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됐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9월, 10월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9월에 마이너스 0.9, 저번 달에 0.7, 근데 이번에 0.1. 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한국은행의 말대로 내년도에는 1%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이게 또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뭐 조금은 좀 올라줘야죠, 그죠? 그렇죠. 너무 낮은 체온도 안 좋고 높은 체온도 안 좋지만 네. 정상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1%대까지는 가줘야 생산자 물가가? 네. 생산자 물가가? 생산자 네. 물가가 이제 좀 올라가줘야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로 또 상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경기가 안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또 들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1.25인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가 생각하면 지금 금리도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뭐 이 부분은 한국은행에서는 내년에 1%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가 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한 뉴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 실시간 채팅창에서 부부가님이 질문하신 것도 비슷하긴 한데 항상 환율이 올라야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와요. 환율이 좀 내려가야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요. 아니면 이거는 거꾸로 네.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면 환율이 올라 그건 아니겠죠. 그건 좀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런 듯해서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죠. 환율이 내려가야 외국인 투자가 들어옵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안 들어와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네. 원화가 강세.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비싸게 산다는 거. 그렇죠. 그 말이죠. 네. 그 말은 그런데, 백화점에서 비싸게 살 때 손님 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은 쌀 때 들어오겠죠. 예.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나 같은 사람이 처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당연히 환율이 뭐 1200원, 1300원 때 쌀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을 3-4%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40% 50% 갖고 있는 외국인이 예. 사는 거 판단을 할 때는 이 나라가 잘 될 때 더 산다. 그렇죠. 이 나라가 잘 될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가 잘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은 항상 불탄다네요. 물타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 물도 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올라가서 네네. 원화가 약세일 때는 아예 이 친구들 좀 불안한가 보네. 그러나 주가도 싸고 쌀 때 사야지 투자는. 이라고 생각해서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뭐 할 거고 여기가 싸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중을 그래요?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자산 배분은 네. 오른 만큼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다 패시브다 이런 가정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액티브는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해됐는데 부부가님 덕분에 또 잘 이해했습니다. 부부가님도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을 예. 잘해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예,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네, 갤럭시 폴드가 두 번째 제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이게 네 이거 중국에서 웨이보에서 유출된 사진이 지금 떠돌았어요. 예, 봤어요, 저도. 아, 보셨나요?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표면 그냥 이런 요 정도 크기고 네. 접으면 요거 반토막이 난다 그 말이더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저 네모난 딱지 잡듯이 딱 그 정사각형 딱지 모양으로 손에 넣고 다니다가 펼 때는 이렇게
딱 그거죠. 예전에 그 폴더폰 폴더 그것처럼 네. 벌려서 본다. 네. 뭐 이거 같아요. 디자인적인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렇게 안 나오 제발 안 나오기를. 저라면 안 삽니다. 저도 네. 딱 그걸 느꼈거든요. 네. 아 이게 중국의 화웨이에서 약간 그 언플 좀 뭐죠? 하여튼 디스하기 위해서 네. 흘린 게 아닌가.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아, 그 사진 자체가 네. 이럴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봅니다. 아, 삼성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암만 뭐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양을 몰라요. 생각해 보면 전화기를 접는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걸 반 접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정사각형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접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1세대 폰이고. 지금 1세대 폰이죠, 네. 그죠? 네.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삼성 거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가격은 뭐 100만 원대로 나올 거다라고 하고 예. 그런데 또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이게 글로벌 명품 업체 발렌시아가와 폼팩터 그다음에 케이스 네. 이런 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대요. 제가 명품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발렌시아가와 같이 디자인을 한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오하루님께서 여성분들 들고 다니는 분첩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왜 차라리 거울도 붙이지?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제 얼마 전에 공개한 이 레이저, 네. 그 모토로라 레이저와는 굉장히 다른 그 이 디자인 쪽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카메라도 두 개뿐이 안 달렸습니다. 전면에 하나, 후면에 두 개. 네. 그래서 아, 이 스펙으로 진짜 낼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찌 됐던 간에 2월 18일 날 갤럭시 S11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이 각각 5% 15% 인상 추진한다는 뉴스 있었는데 이거는 뭐 보험이 손해 많이 나니까 좀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 같고. 아 근데 네. 금융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토막을 냈습니다. 자동차는 3.8. 네. 실손은 9%만 올려라. 네. 그렇게 권고를 한 거죠. 강요한 건 아니고 권고. 이 실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계속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렇겠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결국은 모럴 해저드를 좀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네. 그거 없앴으면 벌써 모럴 해저드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겠죠. 없앨 수 없죠. 우리 보험 그러니까 자구안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야, 그 손해율 올라간다고 이렇게 다 할 게 아니라 네. 너희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사기를 치는 애들 사실 뭐 그렇잖아요. 범버 살짝 긁혔는데 범버 싹 다 갈아버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 잡아내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했죠. 금융위에서 보험회사들한테. 손해율 올라간다고 보험료 20% 올리지 말고 네. 뭐 무조건 아프다고 도수치료 막 200만 원씩 받는 이런 거를 잡아내라. 당사자만 둘이 항상 의사와 환자. 그렇죠. 정비공과 뭐 손님 딱 네. 둘이서 서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제3자가 적발하기가 참 쉽지 않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네. 자 오늘 이 정도 공부하면 또 오늘 하루 잘 보람 있게 보낸 건가요? 네, 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박정희 사장님 저 만두는 다음 주에. 만두 다음 주에 먹을까요? 오늘 드실래요? 끝나고? 기다릴까요? 뭐 집에 전화해 보시고 허락받고. 네, 예. 채팅창에 올릴게요. 네. 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정희 사장님과 함께 네, 금융시장 마감 동향과 또 오늘 대낮의 중요한 경제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